제가 저 대기실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불과 뭐한 4, 5미터? 4, 5미터 걸어오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혼자 궁금한가요? 제가 여기 걸어 나오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저녁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별 얘기 아닌데, 제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 가시죠. 그리고 나옵니다. 한 번도 그 고백을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영광의 무게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감당하여 서기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설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까불고, 나 오늘 준비 진짜 쌈박하게 됐는데, 설계 시간만 와라. 오늘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섰다가는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수천 명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 한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를 걸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그 설레임과 기대로 찾아오는 그 청중들 앞에 조그마한 목사 한 사람이 어떻게 제 힘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4, 5미터를 걸어 나오는 동안에도 주님 가시죠. 그래서 항상 주님 의지해서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메신저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차원이 송태근이라는 자연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영혼을 위해서. 여기서 꼴이 잘못 전달되면 우리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큰 공동체의 아픔과 행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단위에 세워지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저 대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37번째 마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마가가 이 11장을 기록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서 집요하게, 조밀하게 설정한 기록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잘 내용은 알려졌는데, 알려진 만큼 의미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우리 그런 거 많죠. 굉장히 뭐 유명한 사건이고, 다그 당시 사람들의 입으로 회자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 실체를 또 제대로 물어보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나귀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뭐 열두 제자는 물론이고, 또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로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소위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을 쭉 만나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아주 인상 깊은 한 사람을 거리에서 만났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어요. 바로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스케치가 그들은 본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맹인과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맹인은 주님에 의해서 눈이 떠지면서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길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고 삶의 가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지 못하던 맹인은 눈을 뜨고 매일 구걸을 하던 그 삶의 길에서 인생이 바뀌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마가가 밝히진 않았지만 이 청중들 속에 아마 그 맹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맥락입니다. 자, 그렇게 여리고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이 불과 이제 한 150m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리고로 출발한 이 행로는. 자, 그런데 행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에서 저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아시는 대로 종교의 권력이 녹아져 있는 본래 도시가 갖는 원래의 기능과는 전혀 변질되어 버린 그런 도성이 되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지금 올라가신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올라가고 계세요. 아주 가파른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 길이 어느 정도 가파른 길인가 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지명을 찾아봤더니 저는 여리고를 갔다 왔는데도 뭐 워낙 짧은 기간 동안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스터디 하듯이 그 도시 하나하나를 스케치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리고라는 도시는 바다 수면에서 250에서 290m 정도가 낮아요. 해면이 낮단 말이에요. 해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저지대의 동네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주님이 이제 일행들과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데 사전의 기록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루살렘이 거의 해발 790m 내지는 850m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남산은 정말 잽도 안 되는 그런 높이죠. 그러면 이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높이를 합치면 거의 1km에 1000m에 가까운 이 구릉지대, 언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기를 지금 주님이 올라가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이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도착을 하시냐 하면 그들이 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십니다. 자, 주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감람산의 근처 동네인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우선 성경에서 이 벳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집을 얘기합니다. 집, 그 베이트 레헴 하면은 레헴은 떡이죠. 그래서 베이트는 집이에요. 그 베들레헴 벳 하면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벳바게 하면 사실은 바게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무슨 집이냐면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11장 다음 사건에 보면 무르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의 사건이 바로 등장을 하죠. 절묘하게 그 사건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 의미를 담은 동네 이름이 벳바게, 무화과 열매가 아직 익지 않은 동네. 그런데 베다니는 뭐예요? 베다니는 언어플레이가 담겨져 있는 지명을 안고 있어요. 역시 배라는 이 표현도 집이라는 뜻인데 다니라는 말은 슬픔이란 뜻입니다. 참 동네 이름이 어둡죠. 슬픔의 동네. 슬픔의 동네. 나중에 이 동네가 의미가 바뀌어요. 노래. 노래의 집으로 바뀝니다. 슬픔의 집에서 노래의 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슬픔의 집, 노래의 집. 그런데 베다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유명한 인물 기억나셔야 되는데 누가 기억납니까? 누가 기억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살던 유명한 나 환자 함께 살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예수님에게 참 사역의 거점지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집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은 늘 이 슬픔의 집에서 잠시 잠깐 쉬곤 했습니다. 또 머물곤 했습니다. 아마 이 집이 가장 예수님에게는 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자주 찾아가셨고 자주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 남매들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예수님을 극진히 영접하고 또 모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의 남매들을 통해서 주님은 상당한 사역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 이 두 지역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항상 둘을 보냈다는 것은 증인의 수죠. 둘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거기 이 동네에 벳바게에 어느 공간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누가 흉내내가지고 저 강남의 어느 교회는 교회 주차장 이름이 벳바게 주차장이에요. 여기서 땄다 그래요.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이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 하나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단 한 번도 비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흔적이나 발자국들, 또 그분이 청중들을 향해서 쏟아진 언어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발언이었고 행동을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일생을 살아냈던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의 계획에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 나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호출이 되는데 어떤 대화가 주고 받아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답지 않은 명령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나귀가 누구네 집 나귀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제자들에게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식적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하죠.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체 속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가랴서 9장을 엽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는 창세기부터 쭉 구약을 보면 제일 끝에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9장 9절. 9절을 우리 자매들이 먼저 한번 읽을까요?
9절 다 같이 자매들만 시작. 아멘. 자,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후에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겸손하여서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두 가지 유대적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은 나귀는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상징을 가진 동물이라 그래요. 첫째, 섬김, 봉사, 그리고 마지막에 늘 짐을 지는 짐승.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힌 나귀에 대한 이미지예요. 섬김, 봉사, 짐을 지는 짐승. 이게 나귀가 갖는 이미지인데 오늘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귀 타면 겸손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도 뺏기고 또 공격도 당하면서 참 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전쟁을 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적지에 사신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종류의 짐승을 탑니다. 내가 너희 민족과 또는 당신들과 전쟁을 하겠소라는 의지를 담아 사신이나 전달을 하러 메시지를 주러 갈 때는 반드시 키가 큰 종말을 탑니다. 제대로 된 위용스러운 말을 타고 적진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들과 일절 전쟁할 의사가 없고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낮은 마음으로 적진을 향하거나 상대에게 갈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역사 속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이것은 어쩌면 유대인들의 기대하는 그림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곧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그 오해한 흔적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스가랴서 14장을 볼까요?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 지금 감람산에 도착했죠?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절 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근처에 와 있어요. 근데 감람산에서 보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기록을 보니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가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요 동서로 갈라져 있는 끝나는 지역이 베다니와 벳바게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하고 예언한 대로 이 벳바게 베다니 지역의 감람산 근처에 서서 지금 그 지역에 나귀를 부르러 두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는 오늘 여기 9장 9절에 소개된 대로 어린 나귀,
작은 낙이에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입니다. 잘 보시면 이것이 무려 지금 예수님 오실 때로부터 계산을 하자면 몇 년 전 예언인가 하면 520년 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하나를 부르는데도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 베다니 마을에 오셨다가 야, 어디 나귀 한 마리 없나 좀 찾아봐라, 이렇게 나귀를 호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선지자에 의해서 520년 전에 예언된 그림이고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제가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주의 뜻이야. 이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그 말을 어르신들 많이 하죠. 다 주의 뜻이야. 굉장히 좀 야비한 것 같고 핑계거리 같고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세월을 어줍지 않게 살아내 보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만남, 간섭하지 않는 고통, 간섭하지 않는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면서도 결국 주의 뜻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20년 전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근처에서 벌어질 이 나귀의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스가랴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구원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1장을 보세요. 왜 이들이 오해를 했는가? 11장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여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게 전형적인 왕의 입성을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려내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러한 그림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림은 아니죠. 게다가 더욱 결정적인 건 뭐냐면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로 이르되 호시아. 원래 이게 원래 원문의 그 음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기서 흔들며 노래하듯 찬송한 그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는 그 당시 굉장히 금기 발언입니다. 금기 발언이고 위험한 발언이 또 하나 이중으로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 절을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누구의 나라? 다윗의 나라요. 이거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금지되어 있는 사고고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발언,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 신음하는 경제의 핍박과 과도한 세금의 신음 속에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힌트가 오는 다윗의 나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다윗의 그 전성기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밑에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절망하던 시대요, 경제적으로도 소망이 없던 시대요, 군사적으로도 신음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반영하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은 적어도 이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비틀리게 이해되어 수용된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오해들이고 착각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만나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만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부귀 영화를 보장하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마왕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요술 램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여 오시옵소서.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대목을 소개 안 했네요.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9장에 보시면 바로 그 대목인데 누가는 그 대목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41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매우 드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43절 다 같이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람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가까이 오셔서 마가는 생략한 대목을 누가는 슬쩍 기록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우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아, 네가 오늘 참된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는 뭐예요?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 땅에 정치적 해방과 물리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 백성들의 기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죽으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제물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거기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의 일생 속에는 자기의 죽음을 전제한 이런 감추어진 발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는 여기서 결론 겸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사실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두 제자를 벳바게로 보내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발언을 처음으로 자기 신분이 누구인지를 밝히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자, 3절.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형제들만 좀 우렁차게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라고 밝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자기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온 게 아니죠. 너한테 구원 줄까 말까 의논하고 협의해서 들어왔나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잘 들으세요, 주님의 주권이 출발이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분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권 사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주권 사상이 분명해야 우리 전 인생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고난이 임해도 슬픔이 임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그분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슬픔이, 이 고난이, 이 힘든 역할이, 이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자리라는 주권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유명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에 대한 주권 의식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면 그 죽음의 잔을 끝까지 비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 기도는 무얼로 매듭이 맺어집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신학학자. 그 신학학자의 가장 중요한 신학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사상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사상이 있을 때 참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권사상이 없을 때 내가 작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복수가 끝나질 않죠. 인류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는 신앙하느냐 불신앙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사형 언도를 받고 있지만 그 감옥에서 후세들에게 유명한 명구 하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억울해! 이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살면서 여러분. 억울한 소리 많이 듣고 억울한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 면도칼로 막 다 열어가지고 다 정리하고 헤집고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세상 구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이지 그게 세상입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분의 주권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눈 뜰 때 형들을 제대로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용서를 비는 형들 앞에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세밀한 것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주권 사상에 뿌리 내린 부수적인 제목입니다. 그 무심히 흘려버릴 수 있는 나귀 새끼도 이미 예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지금 역사 속에 소명되어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낙이라도 좋다. 예, 아멘 한 사람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두 청년이 미국 유학을 갔어요. 이 둘이 친구인데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잘 살았어요. 근데 뭐 한국에서 돈 보내오는 것도 없고 둘이 공부를 같이 하려니까 힘들죠? 결국 그럴 때 늘 한국 사람들은 아내가 포기를 합니다. 아내도 미국을 갈 때는 꿈을 가지고 갔겠죠. 근데 둘 다 공부를 하려니까 공부가 되지도 않고 서로 갈등만 생기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럼 둘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희생과 섬김과 봉사는 여성들이 강해요. 아내가 포기를 했어요. 여보, 어차피 당신이 잘 되면 돼.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목적도 이루지 못해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당신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해. 그래서 아내가 토스트 가게 나가서 토스트 굽고 또 접시 닦으면서 남편을 뒷바라지를 잘 했어요.
그 남편이 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오래전 일이니까 연봉 뭐 한 4, 5만 불 받으면 꽤 센 직장이었죠. 이게 잘 돼, 이제 살고 있는데, 참 이 부부싸움이라는 게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되듯이, 이 형제 입에서 이 부부싸움에도 금기가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될 말. 그냥 무슨 속이 있어서 한 얘기는 아닐 텐데, 이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랬어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소리 지르고 나갔어요. 이게 그냥 콱 자매 가슴에 정말 살얼음이 되어서 꽂혔습니다. 이 멍울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 내가 자기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뭐?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사내 자식은 무심히 던지고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보통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사실 앞에 기겁을 하게 되었어. 발이 손이 되도록 싹싹 빌고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그래서 이제 부부가 또 뭐 그렇잖아요. 부부 싸움이 잘 화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부부 싸움 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너 뭐 그때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뭐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누구 때문에 지금 네가 있었는데 내 뒷바라지 없었어 봐. 이게 이제 싸움마다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자꾸 돌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길게 자꾸 질질 끌어가다가 이게 빈번히 반복이 되고 하다가 이게 실화입니다. 헤어졌어요. 미국에서 헤어졌어요. 이민 생활을 하거나 유학 생활을 하면 이혼율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눈이 없잖아, 일단. 어른들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들을 경솔하게 할 수가 있어요. 두 부부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잉여인간이야. 잉여인간이 뭐예요? 남는 것들. 이게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그 말이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쓸모없다는 말, 필요없다는 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야, 예수님 등에 태우는 나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귀의 역할로라도 평생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단 한 사람도 잉여인간이 있을 수 없고 필요없는 인간이 있을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쓸모없는 사람 같고 저거 뭐 될까 싶은 사람들이 주변에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예수님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나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반전을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많이 경험해요. 한 번은 어떤 녀석이 전화를 했어요. 제 제자인데. 근데 그 친구는 제 와이프하고 동기예요. 누구? 아니, 저 누구요? 야,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나면 알겠지 뭐. 일단 와봐. 얼굴을 봤더니 알겠어요. 그런데 대학 다닐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일단 뗏물이 벗었어요, 애가. 어느 신수가 이렇게 헌해졌냐? 그동안 한국에 있었냐? 우리 소식이 없었니? 저 유학 갔다 왔어요. 네가? 네가? 그리고 공부에 자질도 없는 애예요, 원래가. 그리고 촌놈인데다가 애 캐릭터가 단순 무식해요.
그 하는 짓이 좀 괴팍스러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얘가 똘끼가 좀 있다. 이 똘아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될 소지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지나서 만났는데 신수가 혼한다다가 유학을 갔다 왔대요. 어떻게 유학을 갔다 왔니?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그 헌법재판소 소장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 소장이면 대통령 옷도 벗기는 그 막강한 권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거기 헌법재판소가. 그 무시 안 됩니다. 제가 존함을 밝힐 수 없는데 그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 딸하고 순수하게 만나서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게 절대 아니에요. 걔는 어떤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안 돼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걸려든 나귀가 된 겁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얘가 그 대학도 그렇게 뭐 명문대도 아닌데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지금은 저 분당 무슨 연구소에서 아주 고위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SNS로 저한테 이제 소식을 전하곤 하는데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아주 인상에 남아요. 걔는 정말 그 대학 시절에 이 나귀 같은 아이였어요. 나귀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것도 센스도 없고 투박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한 예를 그냥 극단적으로 든 거지만은 이거는 만들어 놓은 예는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쓰시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로부터 다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왜? 주권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이의 없이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이의 없이 모든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끊어주고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이 간단해요. 그분이 은혜 줘야 돼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 많이 나와서 정말 이 본당의 모든 담벼락을 더운 기도의 열기로 얼룩지게 만들어서 여기 한번 그 더러운 침 때문에 하도 얼룩이 져가고 이거 다 한번 리모델링하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순하게 하고 조금 우직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낙이라도 좋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를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 왕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림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림 없이 구주를 찬송.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신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오늘 종일토록 이전에 머물며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음성과 또 예배 속에 임했던 감격,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지만 그 의도가 정확한 의도인지, 정치적인 해방자로서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걸으셨던 나귀가 갖는 그 상징처럼 섬김과 봉사로 이 땅에 예수님 함께 걸어가신 그 길, 짐지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순종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등에 태우는 나귀로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묶인 것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